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기본툴 활용편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작업할 거는 반사독으로 요리사 캐릭터 만들기인데요. 지금 요리사 부분 캐릭터 보시면 좌우 대칭형인 걸 아실 수가 있죠. 좌우 대칭, 상하 대칭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반사도구 리플렉트 툴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요리사 얼굴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도큐멘트를 여시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 눈금자로부터 드래그해서 안내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 때 중심축을 지정하기 위해서 안내선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중심축으로 지정해서 그러니까 이 둥근 사각형의 중심점으로부터 그려집니다. 자, 수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입력하실 때는 탭키 누르면서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 명칼라는요, MY, M10, Y20 지정해 주시고 스트로컬러는 이미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료한 후에 색상, 두께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요리사의 턱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단 중앙에 타원 형태를 조그맣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겹치도록 조그맣게 그려주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위치 지정하시거나 크기 바꾸시거나 하실 때는 컨트롤 누른 채 선택해서 이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 위치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운딩 박스 조절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쇼 바운딩 박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보이는 상태죠. 제가 가려놓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선택했을 때 이 크기 조절하고 회전할 수 있는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을 때는 뷰 메뉴를 클릭해서 쇼 바운딩 박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 모서리 점을 지정하시면 이렇게 크기 지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위치 이동해서 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크기 좀 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 맞춰주실 땐 얼라인 이용해서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턱 부분을 완성을 해줍니다. 자, 합쳐져서 이제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불필요한 상단 부분을 사각형을 겹쳐 그려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렉탱글 툴로 자, 드래그해서요. 필요한 얼굴 부분만 남겨놓고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시면 나중에 그린 앞쪽 오브젝트가 빠지면서 겹친 부분도 같이 빼주는 기능이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스트로컬러 검정 K백 지정하시고요. 두께는요. 네. 5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귀 형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9mm 정원을 그립니다.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해서요. 9mm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왼쪽 귀 위치에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입체감 있게 귀 안쪽 모양을 그릴 건데요. 이때
엘립스 툴로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을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정원 그리시면 됩니다. 자, 디폴트 필 앤 스트로우 클릭하게 되면 색상이 초기화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쉬프트를 끝까지 누르시고 마우스를 먼저 떼신 후에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게 요령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원을 그렸고요. 자, Alt를 누르면서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상태에서 자 여러분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lt까지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트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남겨질 형태가 보이게끔 두 개 원을 배치를 해줍니다. 겹쳐서 배치를 해주시고요. 두 개를 선택합니다. Shift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같이 선택이 됩니다.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앞쪽에 복제된 원이 빠지면서 어때요? 형태가 남게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 패널 제목 탭을 여러 번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K80을 명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귀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오레인지에 Send to Back 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의 형태를 만들도록 할게요. 타원 형태를 그려줍니다.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그려진 타원 형태 하단에 앵커 포인트 고정점을 클릭해서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키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필 컬러는 K100을,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코수염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왼쪽 오른쪽 같이 하지 않나요? 네, 반사 도구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반사 대칭할 거기 때문에 한쪽만 여러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타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그리고요. 자, 일부 점 또는 패스 모양을 일부 편집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직접 선택 도구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패스를 수정을 해주십시오. 네, 변형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귓볼 쪽을 향해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네, 자, 그런 다음 핸들의 끝부분 방향점을요.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변형을 해줍니다. 자, 아래쪽 고정점도 방향점도 Alt 누른 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모양과 최대한 가깝게 편집이 되도록 여러분이 고정점을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점 움직여주시고 핸들의 방향점도 수정해서 네, 최대한 비슷한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컬러를 스왑을 이용해서 필 컬러를 K100으로 설정하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왑 기능 이용하고 디폴트 컬러 이용하시고 하게 되면 흰색과 검정에 대한 설정은 여러분 쉽게 지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으면 반사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요. Shift 누른 채 얼굴 부분만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선택적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Rotate 툴과 같이 있습니다. Reflect 툴을 선택합니다. 자, Reflect 툴도요.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들의 중앙점을 변형 축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뒤집혀버리죠.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변형축을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예요? 여기 세로 안내선이죠. 네, 위나 아래나 상관없습니다.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클릭한 지점이 변형축으로 세로 지정이 됐고요. 리플렉트라는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자, 미리 보기 체크하셨기 때문에 호리젠탈인지 버티컬인지 여러분 아실 수가 있고 이 아이콘 모양을 보셔도 아실 수가 있겠죠. 버티컬 지정되어 있을 때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어레인지가 필요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귀 형태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Send to Back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더불어 알아주시면 뭐 여러분 빠른 작업 진행 가능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입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수염 모양 중앙, 그죠? 세로 안내선 이 지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원의 센터 포인트, 중심점을 지정을 해줬고요. 자, 이 상태에서 10mm, 여기는 위스는 10, 하이트는 9mm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네, 여기에 색상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불필요한 상단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겹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여러분 이미 색상의 사각형을 이렇게 겹쳐서 그려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자, 위치 좀 맞춰주시고요. 네, 자 그런 다음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웃는 모양 만들기 위해서 조금 이동한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수염 아래쪽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작업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요리사 모자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 형태는 여러분 보시면은요, 원과 사각형이 서로 결합이 된 상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임의의 색상을 지정을 합니다. 자, 구별을 잘 하기 위해서 이미 색상을 지정을 했고요. 여러분은 제시된 컬러 그대로 바로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17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상단에 정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치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좀 내려줘야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중앙에 22mm의 정원을 그립니다. 위치 배치는 최대한 근접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이 작은 정원을요 대칭적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조금만 조정하고요. 리플렉트로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네, 버티컬 카피하시면 대칭적으로 복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각형을 그려서 모자 형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누르고 클릭해서 35에 27mm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치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큰 정원의 위치도 조금만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 이제 합쳐주시면 되겠죠? 네. 자,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유나이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 컬러 K100일 때 스트로크의 두께는 5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모자 중간에 힐 컬러 K100으로 설정해서요. 자, 음영에 해당되는 부분을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넉넉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때 펜툴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 그리고 처음 찍었던 점에 다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닫힌 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린 후라도 얼마든지 점을 이동해서 모양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 선택하셔서 이 또한 대칭을 이용해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Alt 누르고 클릭해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 클릭한 후에요. 자, 이렇게 뒤집듯이 드래그 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축을 먼저 지정하시고 선택된 오브젝트를 뒤집듯이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편한 방법 쓰시면 돼요. 나는 대화 상자 띄워서 지정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이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자의 음영 부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주름을 만들어줄 텐데 라인 세그먼트 툴로 만들어줄게요. 자,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자, 수직선, 수평선 그릴 때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길이를 입력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면 대화상자 뜹니다. Length 15mm 지정해 주시고요. 앵글도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 상태에서 OK를 클릭하시면 선이 그려지고요. 자, 선의 색상 자, K100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에서요. 여러분, 스트로크의 두께 5포인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선 끝부분의 모양은요. 이 캡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요. 버트캡입니다. 이렇게 뚝 잘리듯이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둥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라운드 캡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 두께가 두꺼울 때는 선 끝부분의 모양이 확실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자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간격에 맞춰서 복사를 해줄 겁니다. 선택 도구를 이용합니다. 자, Alt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때요. 여러분, Shift도 같이 눌러주시면 진행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해서 복사하는 단축키가 뭐였죠, 여러분? 반복적인 변형은 Ctrl D죠? 네, 맞습니다. Ctrl D, D, D.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제가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안내선에 어때요? 좌우에 대칭적으로 배치가 되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Ctrl Y를 누르게 되면 색상 상관없이 이렇게 윤곽선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개의 수직선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바운딩 박스는 8개의 점이 테두리에 있는데요. 이때 이제 힌트가 되는 거죠. 가로의 중앙, 세로의 중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미세하게 중앙을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을 이 안내선에 배치가 되도록 좌우 방향키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이게 하나의 팁입니다. 자, Ctrl Y 눌러서 다시 색상에 있는 상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리도구 모양을 만들 거예요.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조리도구 형태는요.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색상 지정을 해놓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로, 세로 길이 입력하시고요. 코너 레디우스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조정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네. 입력할 땐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하시고요. 이제 버전업 되면서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서리 안쪽에 보시면 이 둥근 점 모양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오버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자 안으로 밖으로 드래그 하셔서 모서리의 둥근 정도도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수치를 입력해서 그렸으므로 그렇고요.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이렇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클릭해서 네.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거리 배치해 주시고요. 자, 중앙은 여러분 정렬을 통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정도값만 어느 정도 설정해 주시고 동일한 색상으로 여러분 사각형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네, 동일한 색상으로 두 개를 연결하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네. 되셨나요? 너비 폭은요. 이렇게 바운딩 박스 있으니까요. 이 부분으로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배치 맞춰주시고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트 클릭해서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운데 뚫을 부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각각의 수치를 입력을 해주십시오. 자세한 수치는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구별을 위해서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것도 반복해서 복사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일한 간격으로 이제 복사해서 배치하실 땐 선택 도구 활용하시고요. Alt 누르면서 드래그할 때 Shift 동시에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반복적인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하단에 원을, 정원을 그려서 같이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Alt 누르고 클릭해서 3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네. 자,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했기 때문에 굳이 얼라인에서 맞춰줄 필요가 없겠지요. 네, 이 상태에서 선택 도구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마이너스 프론트 해주게 되면 이렇게 겹친 부분이 뚫리는 거죠. 겹쳐서 배치했기 때문에 자, 흰색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 배치 먼저 그린 오브젝트에 배치해보면 이렇게 뚫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컨트롤 S 누르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조리도구 하단에 면을 분할해서 색상을 따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자, 완전히 통과되도록 선을 그려줍니다. 스트로컬러는 여러분이 구별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배치 맞춰준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거나 아니면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평선을 선택하고요. 자, 하단으로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같이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진행 방향으로 복사하면서 이동하면서 복사가 되겠죠. 네, 자. 마우스 먼저 떼주시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 D 두 번 눌러서 원하는 개수대로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맞춰졌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선택해서요. 디바이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격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자, 나머지 오브젝트는 흐릿하게 보이고 자,
편집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만 선명하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제시된 명 칼라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ESC를 누르거나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면 노멀 모드, 원래 모드로 돌아갑니다. 네. 자, 그런 다음 배치를 위해서 조리도구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30도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서 자, 배치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선택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하이드 가이드 설정하시면 이렇게 안내선도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변형 도구 많이 연습해 보시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다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